반갑습니다. 저는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구요. 지금 이 시즌은 5.18 영화 주간이긴 합니다만 광주인권사무소에서는 특별히 어제 5.18 힌치패터 스토리와 오늘은 서상개척단을 골랐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서상개척단은 5.18 영화라고 보기 어렵지만 저희는 국가폭력이라는 큰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검색한 영화 중에서는 이 영화만큼의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본 적이 없고 또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수차 들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영화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감독님 오셨으니까 광주인들한테 인사 한번. 네. 네, 서상개척단의 출연 인정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영화 여러 번 보는데요. 오늘 극장에서 보니까 또 좀 다르네요. 어떻게들 보셨는지 저도 굉장히 울컥하고 그리고 뒤에서 좀 걱정했던 것은 어제에 이어 오늘 또 서석 초등학생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어마한 이야기들을 이틀 동안 트라우마가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으로 선생님 서석 초등학교 선생님 임솔 선생님 어디 계시죠? 저 걱정되는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근현대사를 한 번에 이렇게 암울한 이야기만 자신 있으신 거죠? 오늘 감독님 얘기 좀 더 들으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감독님. 66년도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마 감독님 그 영화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절이 좋아져서 옛날 화면들을 지금은 제대로 다시 프린팅을 하는데 66년도 기사를 보면 제가 잠깐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해안의 애리조나라고 일컫는 충남 서산군 이지면 모월리에 1만 7천 평의 초원지대 불황 청소년들을 모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던 서산 청소년 개척단은 창산된 지 5년이 채 못 돼서 8천만 원의 막대한 의원과 정부 재정만 낭비하고 숱한 의혹만 남긴 채 간판을 떼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영화 보시다 보면 민정식 씨라는 분이 깜짝 놀랐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서 인권상을 받더라고요. 이제 이 사람한테 반기를 들고 800여 단원들의 탄원에 의해서 이 개척단은 9월 1일자로 보사부에 의해 일반 자조 근로사업장으로 바뀌고 위촉 경영자 민단장의 해임과 더불어서 관리권이 이제 서상 군수에게 넘어가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신 대로 익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독님 오늘 모신 김에 여러 가지 더 뒷얘기 좀 들어볼게요. 이게 일종의 되게 어두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고 저희만 하더라도 국가폭력이니 과거사니 제법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습니다. 몰랐다는데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처음 듣는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감독님 이 이야기 언제 알게 되셨고 영화를 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이런 작업들을 한 것 같은데요. 다큐멘터리 작업들을 오래 하다 보니까 주변의 지인들이나 또 모르는 분들도 어떤 사건들을 저에게 알리고 제보를 해서 다뤄주기를 바라고 하거든요.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입니다. 초기에 제 대학 후배가 그때 KBS 1박 2일 PD로 있었어요. 유일용 PD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서산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근처에 서산 개척단이 있었다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자랐다가 2013년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자세히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관심 있어서 찾아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더라. 궁금해서 찾아본 것을 어떻게든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KBS 내부에 있는 PD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2013년 박근혜 정권 초기에 아버지 박정희를 까는 다큐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한 거죠. 다 꺼린 거예요. 그랬는데 우연히 이제 저랑 술자리를 하게 됐는데
아, 형. 형은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니까 형이 십자가를 메라. 그럴 때만 저를 꼭 불러요. 좋은 일로는 안 불러.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막 찾아봤더니 실제 그런 일이 있었고 방금 말씀하신 기사, 1966년 중앙일보 기사인데 그 기사에 사연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너무 재밌다. 나도 몰랐던 이야기고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로 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다 희생당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지만 개척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당장 내려갔죠. 내려가서 어르신들을 소개해달라. 그래서 이제 PD님의 아버님부터 만나서 아버님은 2차 피해자. 그러니까 나중에 주민으로서 같이 개간사업에 사업에 참여했다가 이제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이어서 실제 단원들 세 분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에 나오는 주인공들 정영철 선생님, 이정남 선생님, 김인 선생님 세 분을 만나 뵙고 첫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분들의 진정성이 너무 좋아서 아 이거는 꼭 알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저도 감독님 인터뷰를 좀 찾아보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 그리고 듣고 가고 듣고 가고 그래서 우린 좀 지겨운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모든 어떤 폭력 피해자들이 마주할 만하고 또 겪게 되는 사연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각각의 인터뷰들이 저렇게 있으셨는데 그 처음에 어떻게 뭐랄까요 라포랄까 이런 거 형성하게 되는 배경 그다음에 어떻게 처음에 좀 밀어내지 않으셨는지 그다음에 하다가 어떤 계기들이 있어서 더 이야기가 깊어지는 단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제작 환경이라는 게 넉넉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갔을 때 넌 누군데? 수많은 기자들과 수많은 교수들이 와서 논문도 쓰고 했지만 한 번도 다시 돌아보진 않더라. 기사 나왔다는 것도 우리한테 보여준 적도 없고 논문 썼다고 논문을 보내주지도 않더라. 너는 어디서 듣고 왔는데 이 이야기를 담아서 어디다 낼 거며 지금 박정희 딸 박근혜가 하고 있는데 네가 낼 수나 있냐. 안 될 것 같으니 그냥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하지도 마라. 희망 고문이라도 하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더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 거예요. 그냥 방법은 없어요. 자주 가고 제작 환경은 넉넉지 않으니까 그냥 제가 방송 다큐를 또 KBS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근을 가다가 들리고 충청도 아니라도 전라도 가다가도 들려서 또 인터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그 안에 계신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 연락처를 달라 그래서 한 분씩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더니 이제 저 영화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 단원들끼리도 자주 못 만났던 거잖아요. 나중에 못 알아볼 정도로 못 만났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다시 끈이 돼가지고 연결이 된 거예요. 연락들이 되면서 누가 하나 와가지고 계속 뭐 으쌰으쌰 하고 다니는데 그거 이야기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주인공 정영철 선생님이 그놈 좀 괜찮은 것 같더라. 눈빛이 괜찮다. 예사롭지 않으니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단원들 만난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남성 단원들만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3년간 남성 단원들 이야기만 들었는데 중요한 건 여성 단원들도 입을 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님들은 더 입을 안 여시잖아요. 이게 강제 결혼. 이라는 멍해가 있고 또 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말도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가족사의 비극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잘 안 하고 싶어 하셨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제가 나중에 발굴하는 자료들도 보여주면서 당신들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좀 잦은 만남으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처음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조금 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질문 있으면 주셔도 좋고요. 조금 생각하셨다가 제가 또 하나 더 질문하면 여러분 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그 이청준 작가 책 중에 당신들의 천국 보면 예, 소록도에서 역시 비슷한 형태로 간첩 사업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니까 이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에 충격을 받지만 두 번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마치 폭력의 기원이나 원형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대한 일의 배우인 박정희로 대변되는 국가가 있고 충실히 따르는 보사부가 있고 그다음에 민정식 단장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함께했던 일종의 중간 간부들 그다음에 때리고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 폭력이 작동되는 모든 시스템의 아주 원형적인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근데 인터뷰 거듭하시면서 이런 궤적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편집도 하고 내러티브를 잡을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흑역사를 아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네, 즉자적으로 보기만 해도 국가폭력이 누구를 피해자로 만들었는가가 선명하게 보이는 쪽으로 쉽게 편집을 하자라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국가 자체가 폭력의 가해자인 건 맞지만 그 안에는 층위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층위의 맨 하부 구조에서는 좀 섞여 있어요. 이정남 씨는 이렇게 구호반으로 와서 그들을 통제하던 사람이지만 나중에는 또 마을에 섞여 있으면서 같이 공생하고 있는 단계로 살고 계시고 그 당시에 구호반으로 있으면서 그분은 폭력을 많이 안 쓰셨다라고 나머지 분들이 증언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그 말을 다 믿지는 않았어요. 설마 안 때렸을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게 분명히 차이가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를 난중에 스토리를 보면 그들이 또 뭉쳐서 그 위에 가해자들한테 저항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가 가장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중간에 고지자막 정도만 넣으면서 그들 입으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 사이에 빈칸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들 입으로만 말한 것을 편집해서 전달을 해보자. 그러면 관객들이 보면서 나름 자기가 어느 위치로 들어가서 감정이입을 하거나 혹은 분석적으로 보거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식으로 좀 편집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박정희나 그 위에 뭐 김종필이나 김춘삼, 민정식까지는 악이지만 그 안에서는 또 섞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연극 공연은 일단 그것부터 배경을 말씀드리면 연극 공연은 서산 출신의 한 극작가가 대학생 극작가가 어릴 때부터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걸 토대로 해서 만든 창작극이에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한 4년간 취재를 했는데 대부분 인터뷰 위주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 영상이나 자료 사진들을 몽타주 편집한 건데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폭력적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재연을 할 것인가, 그냥 인터뷰로만 갈 것인가로 고민 중에 그 연극을 상연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연극 주최 측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가 그것을 촬영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화의 클립으로 집어넣고 싶다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연극이 있는데 한번 가서 보실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나 꼭 가서 봐야겠다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쭤본 거는 연출이 의도를 한 거죠. 그리고 보여드리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역사를 객관화해서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서산 개척단이 어떻게 피해를 겪었고 이용당했는가라는 메인 플롯과 그 아래에는 이 주인공들이 애초에는 첫 대사부터 인터뷰를 거절하다가 난중에는 청와대 앞에 가서 단체로 시위를 하는 장면으로 발전하는 서브플롯이 있는데 그 서브플롯은 자기들이 불황아 율랑녀 불량배라는 명목으로 잡혔던 죄인이라고 하는 멍에 속에 잡혀있다가 자기들 스스로가 기획된 국가폭력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온전한 국가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러 나선다라는 서브플롯을 밑에다 깐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 스스로가 해야 될 몫이고 스스로가 하려면 그들이 피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을 객관화해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애초에 처음에 저희들이 제작하면서 인터뷰로 마음을 열기 힘들었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멍에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꽁꽁 닫혀 있었는데 3, 4년을 취재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고 크로스체크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가해자급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들은 이런 의도로 가해를 했고 이런 의도로 미안함도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중간중간 화해도 유도하고 만나게끔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기들의 피해 사실을 객관화하게끔 연출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프레이저 보고서나 이런 각종 자료들을 찾아내서 봐라. 첩보 문서를 보내면서 당신들을 완전히 기획해서 이용한 것이고 그 이용한 울타리 안에서 당신들은 안에서 아웅다웅 싸우고 있었던 거고 그 이익은 전부 다 박정희 정권이 취해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이 단순히 나는 끌려와서 피해받은 사람으로서 인식이 나쁜 불량배나 율랑녀로서 피해자였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살까라고 했던 것들이 인식이 확장이 되니까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구나. 그렇다면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을 해야겠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인터뷰에서의 사실 발견, 질문에 있어서도 제가 공격적으로 좀 질문을 해내고 연극 상연이나 자기들이 직접 국가기록으로 가서 문서를 발견하게끔 하는 거나 하는 그 연출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들이 어느 구조 안에 놓여 있었는가를 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꺼려했으나 나중에는 되게 마음을 많이 여셨고 물론 그 장면들을 스스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연출자로서는 그런 장면을 끄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결론적으로 영화가 우리가 이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을 소비해서 영화를 뭐 수익을 내려고 하거나 이 피해자들이 있으니 뭘 해라 우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가는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현재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그것이 박정희 정권이건 박근혜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국가라는 이름 아래 체제로서 그 체제의 권력자로 있는 자들은 같은 선상에서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이 문제의식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이제 점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부터 그냥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8년 1월에 첫 청와대 집회 이후로 아주 선수가 되신 거예요. 이제 국회 앞에서도 계속 하고 뭐 방송사 앞에 가서도 하고 하시게 됐고 다행히 그 물음에 대답을 하게 돼서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이 통과되면서 서산개척단도 제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얻어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제가 안 그래도 질문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했고요. 선생님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이 사실은 대부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보면서 조마조마하잖아요. 특히 연극을 보실 때 그 표정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얼굴 하나하나에 다 드러나는 것인데 그 오래전의 일이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트라우마는 계속 진행되고 더 심화될 것인데 감독님 말씀대로 그것이 피해인 줄도 모르다가 국가에 대한 인권 침해인지도 모르다가 이제는 투사가 된 어떤 사람의 일대기를
사실 아주 극적으로 76분에 담았기 때문에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 충격이 커서 다 담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나중에 저는 바라기는 오히려 감독님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혹은 이후에 어떤 형태로 다시 삶을 찾아가는가, 그런 것이 한 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저는 좀 가져봤어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선생님, 여기. 웬만하면 다큐멘터리 감독하지 마시고요. 왜 다큐멘터리 사진 중에 아프리카에서 한 소년이 기아에 허덕이다가 독수리에게 막 잡아먹히기 전에 찍힌 사진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윤리성, 뭐 이런 것들도 다큐멘터리 작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이야기들이 많이 됐잖아요. 사실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긁어낼 수 있는 게 또 다큐멘터리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존재하잖아요. 역사적인 사실은 존재하고 그 역사적인 사실은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발화, 이 말을 통해서 그것들을 점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기록된 글들, 사진들을 통해서 조합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입을 여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설득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게 어디를 향해, 우리의 영화, 우리의 다큐멘터리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이냐라는 것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다 보니 애초에 그런 사건이 있다면 먼저 자료조사부터 하고,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성장해왔거나 어떻게 개입했는지들을 먼저 사전에 자료조사들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이겠다라는 것을 같은 레벨에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저는 다큐멘터리를 하면서 그렇게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구조만 보고 뭐 사회 문제니까 좋은 거다 하고 다가가서, 어릴 때는 막 그렇게 하다가 취재도 많이 실패하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동성애 다큐도 막 이렇게 취재하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했다가, 사실 제가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리감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아예 손을 뗐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차라리 스스로 찍으십시오 넘겨서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들이 그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지난 20년간 그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들과 같은 레벨로 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레벨을 찾아야 되고, 그것이 내 개인사에는 뭐가 있는가라는 것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것 자체를 발굴해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와서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의심을 했을 때, 맞다라고 확신이 있을 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다른 층위로 가버리기 때문에 단 이야기가 나오고 그들에게도 진심이 설득이 안 돼서 안 맞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업을, 다큐멘터리로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고 어디 가서 노상망녀도 함부로 못하고 좀 같이 정의로워야 될 것 같고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저희들은 후배들 들어오면 빨리빨리 나가라 그래요.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건을 보고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들이 말하는 것 속에서 진심들이 찾아지고, 내가 하나라도 더 보탰을 때 이것들이 알려지고 뭔가 개선이 될 수만 있다면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2013년에 시작을 했을 때 너무 그러니까 지원을 요청을 하면 다 잘렸어요. 박근혜 정권이니까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계속 4년간 그냥 푼돈 모아서 일에 알바해서 다시 가고 가고 하면서 이제 만들어내면서 그들하고 이제 오히려 길게 하다 보니까 친밀감도 생기고 박근혜 욕하면서 같이 이제 작업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정권 말기 5년 차에 딱 내서, 말기니까 우리가 잡혀가지는 않겠지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4년 만에 임기를 끝내고 나가주셔가지고 딱 바뀌니까, 정말 신기한 거는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니까 영화진흥위원회에서 5천만 원을 딱 주는 거예요. 제작 지원금을. 그 지원 선정하러 딱 간 자리에 18명의 독립영화 감독들이 와 있는데 전부 다 못 봤던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있었던 감독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씨앗이 더 보태지니까 저희들이 이제 막 더 찾아보고 하면서 완성도도 좀 더 높일 수 있었고, 여기 이재진 감독님은 박하사탕이니 뭐 이런 영화 음악 하신 감독님이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퀄러티를 높여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면 관심을 더 가질 테니까, 그러면 혹시 청원 요청할 때 좀이라도 더 해줄까 싶어서 이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 그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는 일단 한번 잡은 이상은 끝까지 해야 될 몫이다 생각이 돼요. 그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서 원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이 이야기의 교훈은요, 정권이 좋을 때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원도 받고 막 펀딩도 막 잘 되고. 아무튼 영화 그 구성적인 면에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 보시다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처음에 좀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흐릿해지고 뭉개지더니 사실은 다 한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한 진풍경이 펼쳐져요, 영화. 그쵸, 여러분? 그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라면 드시면서 처음에 사람도 죽었나요 했을 때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우시는 바람에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인데요, 영화가 이게 반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화 온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찍으시면서 어떠셨고, 이게 그거를 찍고 난 다음에 그런 장면을 도대체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까 고민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신 건지. 그 이상범 선생님은 애초부터 그냥 높은 급으로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가해를 했던 분인데, 아, 사실 인터뷰할 때 느낀 느낌으로는 그의 손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는 그 사실을 자기의 역사에서는 지웠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들어갔을 때 부정을 해야만 했겠죠. 부정의 대답을 해야만 자기가 편히 마음을 갖고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데 그게 안 나올 리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신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고, 인터뷰 이제 편집을 했었을 때는 이제 자기 입으로 실토도 하셨어요. 죽었다라고 이제 실토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뺐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의 시퀀스에서 그분의 인터뷰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면서 당연히 죽음은 있었으나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 중간자의 마음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 죽음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사건을 보면 너무 당연하게 죽음이 있었겠네 싶잖아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보다는 저분의 심정을 통해서 봤을 때 뭐지 하고 그 심정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 죽음이란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있어서는 안 될 죽음인가라는 것들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렇게 편집을 했었던 것 같아요. 1771명은 거기 통틀어서 왔다 간 사람들의 숫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350세대가 이제 해산 무렵에 남았다가 다 거기서도 팔고 또 가시고 진짜 다른 데로 가서 살 수 없는 연고가 없는 분들만 거의 남으신 거예요. 한 20여 분만 남아 계셨던 거예요. 갈 수 없으니까 구호반을 활동하셨던 이정남 씨도 박순자 씨랑 살면서 거기에 살고 계시고 이렇게 이제 얽혀서 살고 있는 거죠, 애매하게. 했는데 이제 이 사건을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호소를 많이 했었고, 이게 이제 어쨌든 재조사를 하게 됐고요. 국가인권위 오늘 초대한 자리입니다만, 국가인권위는 작년은 재작년에 이미 재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권고를 하면서 이거는 과거사법이 통과되면 무조건 처음부터 가장 1순위로 재조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살아계실 때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라는 강력한 권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셔서 일단은 재조사라도 할 수 있게끔 시작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 꾸준히 요구를 했었는데 안 됐는데, 이제 뭐 어차피 민주당이 180석 정도로 가져가게 되면 21대 때는 당연히 통과될 테니까 면피하려고 빨리 마지막 회기 때 이제 해준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안 해줬다라는 욕을 안 먹으려고 그랬을 때 일단 재조사를 시작을 할 거고, 가능하면 빨리빨리 배상에 관한 법령도 만들어져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수치상으로도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아까 보신 대로 일일 100원이라는 PL480이 여기로 원조를 해줄 때 계약 조건에 다 들어있는 건데 안 준 거고 그 식량도 3점 몇 킬로 이런 것들이 다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흥이라는 곳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거기는 66년에 분배가 돼요. 6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마치 개척을 계속하면 줄 수 있다라는 쇼를 하기에 너무 좋은 간척지였던 거죠. 장흥은. 그래서 거기는 가서 분배를 해주고 나머지 애들도 열심히 해라 라고 으쌰으쌰를 시키기 위해서 대한뉴스도 저렇게 친히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또 알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봤자 웃기는 건 이미 국가가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이분들에게 20년을 분할 상환을 하게끔 사게 만들었어요. 억지로. 자기가 땅 만들어 놓고 자기 돈 내고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 4년째, 8년째 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20년 상환이면 12년, 16년 더 내고 살아야 돼요. 그때까지 살지도 못하는 분들한테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끔 해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빨리 일시에 해소되게끔 할 수 있는 배상법이 빨리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서 진행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40곳의 사업장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인천의 송도 그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 민간이 가가지고 그 사업을 이끌었다가 이 사람들의 명단을 불태워요. 불태워가지고 착복을 해요. 동화건설하고 지금 거기 있는 국제고등학교 이사 집안인데 근데 거기는 법원 판결이 노동한 거는 인정이 되나 명단이 없으므로 누구한테 줄 수 없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 때문에 소송이 계속 붙어서 추진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또 이게 많이 이런 투쟁을 안 해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강용석한테 한 거예요. 아 참 이제 그래서 그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유명해서 그냥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도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또 그렇게 풀리는 바람에, 아, 여기는 잘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상황이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산개척된 이후에, 목포에서 나도 간척사업을 하다가 당했다 이런 제보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화를 통해서 서산개척단 이름으로 냈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징적으로 개척단에 피해받은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면, 최소 몇백만 명이 되겠다. 그러면 빨리 일이 해결될 것 같았으나, 세상에 적당한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듯이 나머지 분들은 이미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지워버리는 역사로서 살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서 잘 쉽지 않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뭐 좀 한국 역사 근현대사에 좀 기록이 되면서 잘못된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해 준다면 그 피해받았던 분들이 나중에라도 또 회고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광주 출신이에요. 광주 항쟁 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있어요. 아버지가 맞고 오시고 탄피 주워오고 어머니가 밥 나눠주시고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는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광주에 관한 비디오를 보고 나서 딱 정리가 돼서 무슨 상황인지 알게 됐거든요. 마침 또 제가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서울에서 상영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어린이들도 다시 한번 나중에 영화를 보면 이게 아 그때는 뭐지? 하고 봤다가 나중에는 무슨 상황이구나 알게 될 것 같아요. 기록 매체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15금인데 재불찰이네요. 재불찰입니다. 네. 어제 저의 5.18 힌치 팩터는 12세였고요. 오늘은 15세인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나 정도를 더 받고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그리고 이제 5.18 주간의 영화라는 것은 저희가 준비할 때 이런 의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를 완성시키고 싶다면 국가 범죄를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현장에서
계속 상기시키게 만든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한국 현대사는 어떤 의미로서 아직도 미완이고, 그리고 과거에 불법적으로 자행했던 이런 국가의 폭력이 청산되지 않는 한 저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보고, 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까지, 그리고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 사실은 민주의 땅 같아도 언제 어떤 정권이 또 들어와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떨고 살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아주 위법하고 부당한 권권력들이 사망, 상해, 실종, 그리고 침해, 조작 이런 모든 어떤 나쁜 짓들을 거쳐서 국가 범죄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범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용어를 알고 싶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가 범죄란 과거의 체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를 국가 범죄라고 말을 하고요. 이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청산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과제를 이행기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히 본다면 아직도 이행기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과거에 대한 제 인식을 하지 않고 매듭짓지 않는다면 여전히 이행기를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산되지 않는 과거가 어떻게 우리한테 괴물로 다가오는지를 오늘 서상개척단이 저는 극렬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알 수 없으나 광주에 사시고 광주의 40년을 기억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어디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감독님? 감독님도 광주 비디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어제 오신 장영주 감독님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아주 예 돌아가셨을 때 울었대요. 슬퍼서.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대학 가서 광주 비디오를 보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그 5.18이 바꾼 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자료를 찾았고 어제 같은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시대와 공간을 살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부단히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인데, 개개인은 모두 그런 식으로 변화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가 좀 남다르게 다가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감독님, 그 아까 얘기해 주셨던 사라진 4시간 그 얘기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부터 31일까지 네이버 TV 채널에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는 못 보시고 온라인 상영한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장영주 감독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은 이 매체로 정보를 취득하는 세대의 시작 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40대인데 이제 어릴 때 현장에서 겪었던 것은 너무 어리니까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광주 비디오를 보면서 알게 되고 사진첩의 사진들을 보면서 충격을 갖게 되고 사실로 접했다가 그 맥락을 파악하면 진실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진실이 궁금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직업적인 정신이 발현이 돼서 만들게 된 게 이제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이라는 영화인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힌치페터를 비롯해서 일본 NHK, 미국 CBS, ABC 등등이 와서 촬영을 한 영상도 광주 비디오로 통칭을 하고 그것들이 뉴스로 나온 것들을 해외 교민들이 다 모아요. 그래서 재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집어넣어서 만든 비디오도 광주 비디오로 통칭을 해서 그것들을 또 국내에 몰래 반입하면 대학가랑 명동성당을 통해서 전국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8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85년부터 계속 다 본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관객 이상이 본 거예요. 만들어진 테이프만 해서 2만 장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본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군부독재 타파를 외치고 87년 민주화항쟁을 이끌어낸 거죠.
그 진실을 전파받은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5.18이 바꾼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현장에 나와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그 민주화의 요구는 87년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또 박근혜 탄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촛불 집회들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담은 게 이제 광주 비디오인데 그 비디오들을 제가 놓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내 시간이 없는데 5월 21일 도청 앞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한 시간부터 정리하는 시간까지 4시간은 기록이 없어요.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앞에 기자가 약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기록들이 없다. 희한하다 하고 기록관에 가서 물었더니 자기들도 연구를 30년이 넘게 하면서 찾은 바가 없다. 너무 희한하다. 그래서 기무사에도 내놔라 여기저기 다 내놔라 하는데 기록들을 안 주는 거죠. 저희들도 취재를 해봤더니 비웃더라고요. 무슨 이유로 그걸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광주 비디오 찾는다 그랬더니 낄낄낄 웃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왜 웃냐 그랬더니 아니 뭐 애쓰신다고요? 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희들은 정황상 그들이 감추고 있다. 왜 그것이 보여졌을 때의 국민들이 갖게 될 분노, 분노로서 자기들을 단죄하려고 하는 이 힘이 너무 무서울 테니까 감추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그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문을 던지는 걸로 영화를 마무리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40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영화들은 그 올바른 상황이나 피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뤘지만 그것이 어떻게 객관화되고 진실을 찾아서 전파됐는가라는 것들은 좀 안 보여졌던 것 같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단죄해야 되는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질문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 8시 모레 그다음에 그다음 다음 날 3회 네이버 TV에서 상영을 하거든요. 무료로 하니까 8시 저녁 8시마다 무료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또 배급사 통해서 6월 중순에 개봉을 할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극장들이 뭐 널널해서 와이드로 개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열어주시면 광주에서도 할 거고 그 전에 시사회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작품을 들고 올 때도 와서서 많이 봐주시고 같이 광주의 이야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서 하나 하고 싶다 하면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다큐멘터리 감독도 같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일단 벌려놨는데 이게 갑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해서 인터뷰랑 다 해놓고 이슈도 안 되고 문제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지막 청와대 집회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누굴 맡길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제가 사회 보고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발언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어르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시라 직접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글 막 이렇게 꾸며서 써오셔요. 그러면 아, 다 필요 없다 그냥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대로 하셔도 다 알아들을 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같이 동참을 해서 알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만났던 취재 라인들 통해서 계속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저 마지막에 청원서 쓰셨잖아요. 호소문 펜으로 쓰신 거 들고 청와대 그 보좌관도 만났어요. 축구 모임 하는 데 가가지고 그래서 봉투 하나 들고 주면서 이거 가서 보여줘라 문재인 대통령 보여줘라 영화 나왔는데 왜 대통령 안 보냐 꼭 뭐 원앙소리 이런 것만 아름다운 것만 볼 거냐 이런 것도 좀 같이 봐라 막 윽박 질러야 돼요. 안 그러면 안 해주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여러 군데를 가서 했어요. 서산 시장 후보 찾아가서 이 영화 보시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영화를 일부러 그 지방선거기 한 달 전에 개봉하면서 시장 불러내고 근데 다행히 민주당은 왔어요. 근데 또 저쪽 당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무언의 투표 독려를 하는 거죠. 누구를 찍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도 되시고 되시니까 시장님이 버스를 내주시는 거예요. 서울로 가서 데모할 때 버스 두 대 도시락도 다 싸주시고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든 거죠. 으쌰으쌰를
만들어야 뉴스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뉴스에 나오면 국회의원들은 그게 자기 지역구거나 국가의 정부 부처 산하가 자기 해당이 되면 안 봤다가는 또 민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신경을 쓰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와대도 정무보좌관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슈가 되고, 서산의 그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도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될 공동 과제가 돼버린 거죠. 누가 정파적으로 반대할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리면서 어쨌든 이슈 파이팅이 돼서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무조건 되는 대로 합시다. 그냥 가봅시다. 라고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결과도 나오고, 정영철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나 이 감독한테 제일 먼저 전화한다. 이건 합의됐다. 통과됐다. 전화를 했을 때 되게 뭉클하고 좋았어요. 그리고 수원에 계신 그 빨간 잠바 입은 하영복 선생님이 전화 오셨어요. 배상 보상이 필요 없다.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좀 잘해주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도망 못 가고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뭐 광주 미디어뿐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점점 멀어지죠? 꿈에서? 네, 박수 한번. 영화 한 편이 무슨 세상을 바꾸겠나 싶지만 영화 한 편이 세상을 바꾸죠.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려운 시절인데 코로나를 이기고 이렇게 다 함께 한자리에서 이렇게 멋진 화면으로, 감독님 이거 나름 디스피예요. 네. 보기 어려운 화면을 정말 다 같이 보아서 너무 기쁩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5.18 주간 영화도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